그래, 이거 해야 돼? 일단 1%라도 줄이기 위해. 비말. 이건 진짜 그 얼굴 보고 침 뱉는 거 막는 수준이지. 각자 이름. 무슨 의미가 있나? 보여주기식. 아, 왜 없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지. 1단계면 뭐가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좀 섞여 있던데. 그 뭐 안 되는 업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있던데. PC방은 일단 확실히 뭐. 아, PC방은 안 돼요? 되는 거 아닌가? 제약 없이? 몰라요. 저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네, 마스크는 써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맞아요. 뉴스 들을 땐 저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뭐. 클럽은 아, 풀긴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개념으로 하면 일, 한 평당 한 명 들어간. 아. 내가 본 거는 10, 1시간 놀고 10분 쉬고 이건 뭐지? 아, 그래요? 뭐지? 뭐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클럽인데 1시간 놀고 10분 쉬라고? 이거 원래 나이트에서 옛날 나이트에서 그럼 하던 돈 열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죠. 감성 주점이 뭐야 근데? 그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옛날 노래 나오고 옛날 노래 나오고 아 그걸 감사? 감성 주점이라고 해? 네. 아, 별밤, 별밤 장르가, 같은? 장르가 별밤이 아니지 밤사 별밤도 별밤도 있어. 있어, 있어. 어, 별밤도 있어. 있어? 홍대 별밤도 있어. 별이 빛나는 밤에. 옛날 LP 틀어주고. 왜 그래? 나 안 가니까. 뭐야? 그럼 한 50년 대 배텐도 만들어지겠는데. 너무 창피. 아싸들만 모이는 클럽. 크면 나는데 놀지 못하고. 이렇게 막 어 어 어떻게 어 어 노래 어 노래 벽 보고 있대. 아자디 스타디움. 감성 주점이 밤사고 또 뭐더라 뭐 있던데. 아니 왜냐면 장르가 이렇게 시사 용어처럼 있는데 헌팅포차. 왜 그냥 그 헌팅포차는 뭐야? 헌팅포차는 포차인데 내가 알 것 같아요. 일단 못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작가니까 알 수 있죠. 문부에서 할 수 있지. 아 물 관리를 하는 포차야 그러면? 아니 이 확실하게 그 뭐 구공 뭐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고. 아 헌팅포차는 나이, 나이 제한이, 제한이 있어? 나이 제한이 있고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뭐 헌팅에서 쪼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왜 가? 뭐, 나도 몰라. 안 가봤어. 형 못 가. 거기에 여, 못 가잖아. 리포커. 아 내가 알기로 연예인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제한 거의. 어 확실한. 뭐하러 가? 아 나 그런 거 참 나는 옛날부터. 코로나가 아니어도 안 가는데. 왜 가나요? 배민으로 배달시켜서 먹는 게 최고인데. 술도? 술? 술은 우리 집에 있는 위스키가 짱인데 왜? 너 위스키 먹니? 그럼. 위스키 왜 먹는지 알아요? 네. 맥주보다 살 덜 찔 것 같아서. 맞아. 위스키 먹는 이유는 사실 그거지. 미드를 보다가. 야 뭐든지 먹지 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잼준이가 준 걸 따야 되는데. 위스키 뭐 먹니? 먹으면? 요즘 막 여러 가지 먹지. 요즘은 뭘 여러 개. 그치 아무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먹는 소리인데. 아니 아니야. 위스키도 원래 한두 개 먹을 텐데. 비싼 거 먹어. 비싼 게 뭔데? 일단 발삼과 그 블루. 기본으로 깔아놓고. 나는 이게 처음에 딱 먹으면서 해가지고 시버스를 먹거든 계속. 근데 시버스는 팔지도 않아 잘 계속. 그 고급 술 아닌가요 시버스? 아, 오래된 술이죠. 그러니까 시버스 리갈. 공정동 술이지. 그지. 박통이 먹다가 놓여있던 술이잖아 이게. 이게 항상 부모님들이 술 마실 때 이게 바로. 아 뭐 그래. 이게 바로 그. 시바스리가는 한 번도 안 마셔봤네.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바스리가 18. 그 이상도 안 먹고 딱 고기. 근데 스카치 위스키가
뭐 알아? 짠 맛이 있어. 왜 갑자기 술 잘 모르잖아. 짠 맛. 날 잘 모르네. 널 뭘 불러? 스카치가 짠 맛이 있어서 미국 버번이나 라이를 마시면 약간 단맛이 있거든. 라이요? 라이? 제콕 먹지 않아? 혹시 제콕? 제콕은 차 감독님이 좋아하시지. 오. 외워왔다. 아, 요즘도 제콕 드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콕 너무 달아. 제콕이 살 진짜 찌지 않을까요? 그럼요. 콜라가 섞는데. 아, 나 너무 달아 그거. 향도 싫고. 싱글 몰트 이런 거 괜찮지. 소맥이 최고고. 소맥. 세상에 제일 맛있어. 맛있지. 제일 맛있지. 진짜 그러지 않나? 술은? 소맥이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안 먹으려고 그래. 맛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 소맥 먹으면 끝까지 달려. 캡틴큐를 한번 먹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 캡틴큐. 나폴레옹. 캡틴큐. 나폴레옹 있나? 그다음에 그 네모난 건 뭐였지? 옛날에 맥도웰이란 것도 있었는데. 어, 뭐야? 맥도웰이라고요. 맥도웰? 맥도웰? 네. 맥도웰은 농구 선수 아니야? 맥도웰 위스키라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단종된 거 아닌가? 나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캡틴큐는 봤어도. 막 옛날 이런 데 가면 있을 수도 있어. 그 약간 사과향 났잖아. 사과향. 한 8,000원 하지 않을까요? 캡틴큐. 편의점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유사향주. 유사향주. 캡틴큐면 다음날 없어지. 다음날 숙취가 없는 게 캡틴큐지. 왜냐면 다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에. 어,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숙취 없다고. 하루를 먹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러게 약간 의외로 전설이 됐잖아. 반대로 좀 전설이 된. 그쵸, 어느 맛 어떤 맛이길래? 드셔보세요. 아, 위원님은 많이 드셔. 많이는 아닌데 그 학생 때니까 학생 때 이제 그때는 막 양주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포켓용 같은 게 있었어요. 나폴레옹 그림 그려져가지고 닦아가지고 원샷이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막 친구들 이렇게 먹고 그랬죠. 등산 갈 때 많이 가지고 갔고. 근데 우리는 뭐 등산을 할 때는 아니니까 나이가. 아, 머리 진짜 아프지. 그러니까 왜냐면 딱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거든. 큰 것도 있지만 조그만 게. 네. 풍미는 하나도 없죠. 그냥 사과. 사과. 그냥 누가 봐도 MSG 사과 향이 나요. 그냥 되게 정직해요. 사과. 매우 정직해서. 불 붙나? 불은 안 붙지. 20몇 도니까. 화염병 만들. 무슨 자꾸 화염병 만들어.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숙보. 미혼 남녀들의 가장 그리워하는 데이트 1위는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콘서트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미혼 남녀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데이트 1위는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했고 2위는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 데이트, 3위는 야구,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 직관 데이트 라고 얘기했고, 뭐 그거 말고도 영화관, 노래방 데이트가 그립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꼭 커플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예. 혼영, 혼관람, 혼직관, 혼코노, 혼서트 이런 거 하던 솔로들도 그리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혼자 보러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또 옛날에는 저희 SBS 라디오 팀과 아나운서 팀이 이제 같은 층을 쓰기 때문에
뭐 아름아름으로 이제 뭐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티켓도 주고 그래가지고 메탈리카도 가서 보고 뮤즈도 가서 보고 뭐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런 페스티벌 하면 그립긴 하네요. 가면은 돗자리 깔고 있는 라디오 PD들이 돗자리에서 술 먹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발에 폭 채워서 뭐야 이렇게 보면 SBS 라디오 PD들이 술 마시고 있구나 그리운 시절입니다. 아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스포츠 경기를 빨리 보러 가고 싶은데 이제 슬슬 풀려가고 있긴 합니다. 예, 이제 좀 흐름을 잘 타서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처절하고 비참한 솔로들의 사연에 솔로들끼리 서로 공감 눌러주는 그런 시간이죠.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처절한 이 코너와 찰떡인 게스트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공짜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녹음 일정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배성재 검색하고 라이브 떠있는 채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권 아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국민가전전기호 이메텍, 미래신용정보, 반올림피자샵, 유한양행 지르텍,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부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베스킨라빈스, 2588-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K리그 사람들 들어오겠네. 어디로? 불만주. 성남. 오. 그러면 미디어는 신청 없이 가도 되나? 미디어... 아니, 없어도 될까? 원래는 저것 때는 신청을 한 사람들만 받았었는데 전화만 하면 될걸? 성남 일요일이야? 토요일... 아... 저... 한번 바꿔가지고 내 성남 이렇게. 서울이지? 어 토요일인가? 토 아 못 가겠다 토 낮 경기 아쉽다 멸망 매치 되게 중요한 경기 어때 보라 어쩌다가 또 자 프리선언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최광님 TV 볼 게 없어서 옛날 만화 은비까비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새롭고 추억도 떠군요. 베라버니는 은비까비 본 적 있으세요? 예. 아 저도 봤죠. 예,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어디서 찾아보셨습니까? 너무 옛날인데요. 예. 자 8023님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서 빼러 갔는데 짜잘한 것까지 한 20개는 되더라고요. 마스크 덕분에 점 뺀 자국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사람들이 저를 더 피할 뻔했습니다. 저도 이제 큰 점을 한번 빼봤더니 이게 고통이 있더라고요. 점 있는 사람들의 슬픔, 아픔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 약간 옅게 뭔가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저도 가봐서 검사를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경님, 조카가 딱 한 명인데 너무 귀여워서 다 퍼주고 있어요. 어제는 조카 옷이랑 여러 가지 사서 한 20만 원 쓴 것 같아요. 조카에게 뭐 사주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예 조카 뭐 이렇게 예뻐가지고 그냥 거의 자식급으로 잘해주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예. 저는 조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막 봐달라 그래요. 저도 이제 기억이 없어서 요즘 자소서 트렌드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엠머리님, 저는 심심하면 머리카락을 뽑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들 너 그러다 탈모된다 라고 하는데 아직 풍성해서 걱정은 없거든요. 그래도 금방 흩날려 사라지겠죠? 예. 언젠가는 또 민들레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뽑고 그러지 마시고 괜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10월 14일 오늘이 와인데이라는데 와인 마실 돈도 없고 함께 마실 연인은 더더욱 없죠. 10월 14일 오늘의 탄생화가 꽃말이 순결인 흰색 국화라는데 꽃말 따라 순결을 너무 지키고 있죠. 10월 14일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준다거나 10월 14일 태어난 지 만일인데도 의미 없죠. 아주 특별한 해피데이도 쓸쓸하고 슬픈... 아,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다시 합시다.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토론이었습니다. 정치 조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다가 10월 14일 오늘이 와인데이라는데 와인 마실 돈도 없고 함께 마실 연인은 더더욱 없죠. 10월 14일 오늘의 탄생화가 꽃말이 순결인 흰색 국화라는데 꽃말 따라 진짜 너무 순결 지키고 있죠. 10월 14일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준다거나 10월 14일 태어난 지 만일인데도 의미 하나도 없죠. 아주 특별한 해피데이도 슬프고 쓸쓸하게 만드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딸들의 생일도 기억 못하는 매정한 아빠 박문성의 소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커플들이 와인을 마시는 와인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안 챙기시죠? 네, 뭐 데이라고 하는 건 잘 안 챙기긴 하는데 네네. 매일매일이 와인데이입니다. 매일매일이 와인데이다. 네. 주종이 꼭 그 포도주는 아니시고 아, 네. 제가 백포도주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스파클링 네, 근데 뭐 매일매일은 그냥 뭐 그냥 집에서? 홈, 캔 하나씩 합니다. 어, 네. 약간... 뭐 신여사님 거 같이 이렇게 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기억이 방금 코를 찡긋하셨는데 되게 예, 하여튼 비기 싫게 코를 찡긋하셨어요. 아니 밥도 같이 먹는데 술도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아 이거 또 명언입니다. 이분함의 명언. 내가 와이프랑 밥을 같이 먹는데 술까지 같이 마셔야 돼? 숨 좀 쉽시다. 잔디밭에서 네. 짠 하시던 그 추억 좀 되새김질하고 그러세요. 와인병으로 맞으시겠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아, 띵언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건 좀 챙긴다, 1년 중에. 이날은 나에게는 좀 특별하다. 아, 이런... 뭐, 아내의 탄신일. 탄신일. 그리고 예, 결혼 기념일. 죄송하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이들의 생일. 아이들 생일은 날짜도 모르면서 뭘 챙겨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양이들, 저희 고양이들. 고양이 생일을 챙기는 고양이를 저희 이제 입양한 날. 입양한 날. 네, 좀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네. 추루 먹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저한테 동물학대라고 먹을 걸 뺏어 먹었다고. 하루 한 포, 아, 추루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아, 요즘 뭐,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쫙싹 사라졌대요. 아, 진짜 네. 없어졌어요, 진짜. 추루 건강법. 네. 자, 지난주에 박문성 의원이 새로 들어간 프로그램이 첫 방송됐습니다. 그 축구게임 프로그램. 네네네네. 예. 제가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제보가 오더라고요. 형, KBS에 형 목소리 나와. 어, 제 목소리 왜 안 빼고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저 이제 아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예.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저거 나와도 괜찮은 거야? 나와도 괜찮은 거야? 와이프가 이제. 뭐 모르지. 저거 아마 허락 받고 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렇군요. 아, 제 허락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오랜만에. 근데 너무 많이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저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냥 공영방송 접수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웬만하면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냥 하길래 예. 무슨 빅피처가 있나 무슨 빅피처에? 모르죠 저야 거기 제가 녹음한 거랑 그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빅피처는 이런 빅피처는 그렇게 있지. 그려지는 거예요 모르죠 큰 그림을 어떻게 화백이다 뭐지 그 PD도 만난 적 없으신 거죠? 예, 뭐 다 제가 또 거의 KBS 31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일 거예요. 아 부장님이에요, 그 만드는 부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렇군요. 아, 그 지난번에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뭘 얘기해요? 아, 따로 만난 적은 없구나. 나오길래, 많이 나오길래. 자, 아무튼 뭐 많이 쓰셔도 저희도 국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청취율 조사 기간에 BTU 멤버들이 그립톡을 나눠 붙이고 다니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봅시다. 아, 있죠. 있어요. 어. 계속 있어요. 아, 제가 좀 떨어졌네요. 아. 자, 아무튼 이제 그만 떼세요. 아, 떼세요? 일주일 지났잖아. 아,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계속 붙이고 다니려고. 아니, 편해요. 아, 좋다? 어, 있을만 해요, 이게. 어. 아이들이 한 며칠 동안 되게 좀 절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는데 누구야?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계속 붙이고 다니세요, 그럼. 아, 편해요, 쓰기가. 그래요. 네. 어. 자, 박문성이원 앞으로 온 문자가 있는데 9616님, 달순의 모자를 산 사람입니다. 아주 돈 주고 사셨어요. 모자가 예뻐서 베노다피하고 같이 잘 쓰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사인과 감사 인사가 적힌 종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기엔 참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채팅창에 그... 돈이 썩나 봐라고 하시고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해보자 굿즈를 만들어서 네.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굿즈 어린이 정도가 되는데 어, 처음이다 보니까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사의 인사와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모는 분들이 이거 왜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보는 순간 아, 박펠레라는 사람 잘 알기 때문에 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절을 했습니다 바로. 예. 이거 어차피 자필 사인도 아니고 복사한 건데 바로 세절기 넣어버렸죠. 아니다, 아니다. 사인은 다 일일이 해서 보내드렸고요. 아, 그래요? 편지는 손편지를 하나 쓰고 그거를 이제 아, 복사를 했죠. 아이, 세절 저... 미안합니다 그러면. 한 장 더 주세요 그러면. 예. 조만간에 저희 후드티 나오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래요. 또 입고 예. 방송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축구 국가대표팀 대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 경기. 정말 오랜만에 단비 같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박문성 의원이 1승 1무, 국가대표가 1승 1무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무 1승을 했어요. 예, 순서나 서순이나 어쨌든 전적은 1승 1무 이 정도죠. 승점으로 뭐. 네. 치면 뭐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쉽죠 이런 건. 예, 네. 정말 역시 박펠레다. 1승 1무가 아니라 1무 1승을 해버리는. 예. 자, 어쨌든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예. 어쨌든 네. 맞았는데 반대였다. 예, 반대로 맞췄다. 이게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느낌이서 반대로 맞췄다. 예. 네. 이게 참 박펠레에게만 적용되는 말. 반대로 맞췄다. 예. 그래요. 맞춰도 반대다. 예. 자, 아무튼 예측 성공률 요즘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 주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격투기예요. 네.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열리는 UFC Fight Night UFN 경기. 우리 또 짬준 PD가 이 격투기 매니아고. 그런데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 랭킹 2위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오르테가는 예전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였는데. 아, 또 이래요. 예. 아, 이 랭킹 2위면 예. 정찬성 선수는 몇 위예요? 4위? 4위. 아~ 2위 대 4위 대결. 예. 브라이언 오르테가 대 코리안 좀비 정찬성. 근데 어디서 합니까? 지역이? 홈이에요, 원정이에요? 이게 그 아부다비? 이게 축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요즘 홈 한번 하고 어웨이 한 번 하고 홈 앤 어웨이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홈에서 한 대 쳤으니까 너 다음에 어웨이에서 한 대 맞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풍수신이 따져. 아니, 뭘 좀 풍수 따져 알아야 풍수도 얘기를 하죠. 저희 중동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중동에서. 예, 중립 지역에서. 아, 중동에서. 예. 참 신선한 질문이다. 격투기에서. 예. 격투기에서 일 본고장 하면 보통 미국 뭐 복싱 이런 거 보는데 거기 뭐 홈 원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구나. 예, 격알못. 예. 자, 풍수격투기. 그러면 오르테가와의 대결에서 정찬성 선수가 승리를 하면 타이틀 도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의미가 있는 대결인데. 그러네요. 의미가 있죠. 중동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박문성 의원이 또. 아, 그럼요. 예. 네, 많이 갔죠, 제가. 사실상 박문성 의원의 홈 중동. 아, 그럼요. 예. 네. 까타르부터 해서 다 잘 알죠. 자, 자. 정찬성 대 오르테가. 박펠레 선택은 오르테가가 이깁니다. 애국노. 그래요. 무하마드 박이라고 하신 박문수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좋습니다. 지금 고맙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정찬성 빵긋, 정찬성 만세, 예, 코 좀 싱글벙글, 예. 근데
재밌겠습니다. 어느 나라 친구예요, 근데? 브라이언 오르테가 하면 앞에는 브라이언인데 뒤에는 오르테가 뭐 이름? 미국 멕시코계. 아, 그래서 이름이 이렇구나. 예, 멕시코계 미국인. 아.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도 되나? 왜요? 아니 그냥. 아,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또 달라져요,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뻥뻥 차이는 건 연애 말고 축구만 하시라고 최고급 축구공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 여친에게 차이고 쿨하게 내가 먼저 너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다음날 여친 보고 싶어서 혼자 설거지하다가 싱크대를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장문의 톡을 했지만 며칠째 일이 안 없어지네요. 덜렁대는 친구라 항상 챙겨줬는데 제가 없어서 폰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 보통 이제 헤어진 남자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죠. 아, 내가 챙겨준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얘 지금 어떻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을까? 폰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나한테 왜 답이 없지? 뭐 이런 상황. 자, 질척거리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엄마가 잘 챙겨주실 거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른 남자가 잘 챙겨주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 예. 밥만 잘 먹더라. 너부터 챙겨라. 예. 자, 아무튼. 내가 먼저 너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이거, 근데 은근히 멋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한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구나, 면전에다가. 그렇죠. 자, 차단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근데 채팅창에 부럽다 그래도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연애를 일단 해봤다. 예. 자, 다음요. 조윤재님.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에 돌아오는 중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 턱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와드리려고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제가 다가가는 걸 본 할머니가 그새 힘을 내서 턱 위로 리어카를 올리고 힘차게 가셨습니다. 이게 그 위기 상황의 괴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일까요? 일단은 근데 조윤재님 좋은 일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네. 거는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선이네, 선이. 예, 저희 비참이지만 조윤재님은 일단 좋은 분이다. 그러게요. 예. 근데 할머니 눈에 안 띈 거예요. 뭘 할 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야? 뭐지? 뭐 이런 느낌. 그랬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잘하셨어요, 진짜. 얼굴로 도와드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힘을 내는 얼굴, 예. 인간 자양강장제 좋은 거죠. 그러게요. 예. 네. 자, 다음은요. 거북목 고친 거북이. 모태 솔로가 되어 소개팅하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왔습니다. 진짜? 데모 버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어서 미리 해봤는데 할만하네요. 성재형도 맨날 집에서 축구 게임만 하지 말고 이런 게임으로 못술 탈출 같이 해요. 이런 게임이 나왔나 이게 보네요. 뭐야? 누구나 태어날 땐 솔로다, 모태 솔로. 게임 이름 자체가 모태 솔로인가 봐요. 근데 모태 솔로가 돼서 소개팅을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그래요. 굳이 증강 현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데. 예. 아, 그렇구나. 시뮬레이션도 있고. 현실적으로 하는 건 뭐지? 별게 다 있네. 그러니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경험해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서울엔 어느 늦은 날 오후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읽지 마! 그래요. 이거 하면 0.5회 그 경험 쳐주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쳐줍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 소개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마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 베테누나들의 행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4315님. 추석에 남은 송편을 쪄서 먹고 있는데요. 그 느낌이 첫 뽀뽀할 때가 생각나서 40알 정도 먹고 인터넷으로 3kg를 더 주문했어요. 다음. 네. 7287님.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만 싱글이었어요.
너는 연말에 뭐 하냐고 친구가 묻길래 배텐에서 자주 들었던 대로 후여친하고 놀겠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웃지도 않고 정색하며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배텐너들의 개그가 안 통한 슬픈 날이었어요. 자, 저희가 이런 분들 품어주지 않습니다. 예. 배텐 강하게 하셨어요. 이제. 배텐 개그는 배텐 유니버스에서만 소화하고 휘발되는 거지 어디 가서 그걸 모심기 하려고 그러면 다들 정색해요. 예. 제발 좀 어디 가서 배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에게 뭐 들어보라고 전도할 수는 있어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그 드립을 현생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저도 현실에서 이번 저 추석 때 조카가 예.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조카가 이제 한참 나이인데 예. 배텐 얘기를 하길래 야 이때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까 사연으로 만날 때는 제가 막 밟아줬는데 예. 조카를 면전에서 못 밟겠더라고요. 조카가 몇 살입니까? 29인가? 29? 예. 네. 꽤 오래 이제 이 게임을 추천해주세요. 이 게임 할 만한 분일 것 같은데 네. 면전 일침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진짜 네. 조카를 사랑한다면 알겠습니다.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왔니? 네, 아무튼 그 이세계물의 특징 있죠? 이세계물의 어떤 그 령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기 진짜 네 세계로 돌아가서 여기서 있던 거 절대 이게 안 돼.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샤이니의 뷰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조카 닉네임 뭐야? 모르지. 물어봐야지 그런 거. 너 닉네임 뭐니? 어쩌다가 괜찮은 애였는데. 내가 이제 술을 이렇게 선물로. 근데 내 사촌은 파수더라고요. 아 진짜? 어느 날 봤는데 누나 이러면서 카톡을 하는데 윤태진 사진이 돼 있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 친할 때는 그래도 뭐 고발단이 레전드지. 정용국 사진으로 돼 있는 것보다 낫잖아. 되게 찐이야. 진짜 인정이네요.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서은후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날씨가 급 추워지고 옆구리가 썰렁해져서 소개팅을 하게 됐죠. 저녁 때 만났는데 많이 추워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졌죠? 아니 우리 저 뜨거운 커피 마시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이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따뜻한 자 아메리카노 좀 마실게요. 어떻게 그쪽은 따뜻한 라떼 어떻게 괜찮으세요? 뜨거워! 커피가 엄청 뜨겁네요 이거. 저 뜨거우니까. 이거 조심히 드세요.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뜨거워. 이거 진짜 엄청 뜨거운데? 이게 해야 돼요. 에? 이 뜨거운 걸 다 마셨다고요? 지금 다 이렇게 빨리요? 이 빨리요? 이 뜨거운 걸 어떻게 저기 빨리 마신 거지? 뜨거운데? 뜨거운 커피를 원샷 할 정도로 바쁜 일이 있으셨던 건지 소개팅 여화는 2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승산이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아쉬운 소개팅이었네요. 예.
강철 식도로 변한 거죠. 예, 커피는 이제 향도 음미해야 되고 일단 뜨겁기 때문에 아, 한 번에 후루룩 마실 수가 없는 부분인데 끓는 물도 원샷하게 만드는 예, 서은우님. 각을 하는 게 어디예요? 예. 따로 막 각을 하고. 아,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 씨 소주 그러니까. 마시듯이 예, 각을 부둥부둥부둥. 아, 어디 가서 예분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주선자한테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금강불괴녀. 예. 자, 그 용암을 마신 소개팅녀. 이 가능한 겁니다. 식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막 많은데 불 나고. 자, 아무튼. 근데 참 마지막 멘트가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뭔가 좀 아쉬운 소개팅이었다. 최악의 소개팅이나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늘상 비슷했던 거예요. 어, 오늘은 뭔가 좀 아쉬운 정도였어요. 예. 그동안은 더한 것들도 당했을 수도 있고. 예. 자, 0이나 0.9나 뭐 이런 얘기. 평범한 하루였던 걸 수도 있고요. 정말 노잼이거나 그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운 자리에서 피하는 뭐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좀 견디는 편이신가요? 비즈니스에 훨씬... 예전에는 좀 견뎠는데 요즘 그냥 얘기해요. 너 재미없다, 야. 너 재미없다, 야. 재미없다. 앞에 앉은 사람한테? 너 재미없다. 완전 꼰대네. 그래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재미없다. 왜 그러냐. 어디서 북소리가 났는데? 자, 조카한테 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배텐 듣는 조카 29살짜리에게 너 재미없다. 자, 아무튼 방송위원은 뭐 이게 커피숍에서 뭔가 고를 때 뭐 얼죽아 스타일인가요? 뜨죽다 스타일인가요? 얼죽아는 이제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겨울에도. 저는 뭐 되도록이면 예. 그냥 아인데. 아. 네. 근데 뭐 가끔씩은 이제 좀 보다 뭐 따탕도 마시긴 하죠. 네. 항상 아아에 샷 추가하는 스타일? 좀 많이 하죠. 예, 약간 진하게 네, 드시는 진하게 스타일. 좀 많이 먹죠. 예. 저도 이제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겨울에도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마시는 타입이긴 합니다. 예. 뜨죽다가 있나요? 뜨거워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여름에도 무조건 뜨겁게 마시는 용암 스타일? 우리는 아아를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아 없는 나라가 꽤 많잖아요. 요즘은 조금 네. 늘어났던데. 네. 처음에 우리 영국 가고 그래서 출장 갔을 때도 어려웠죠. 왜 없지? 뭐 그랬더니 그래서 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그랬더니 뜨거운 거에다가 얼음 두 조각을 넣어줘요. 진짜 밍밍하게. 밍밍하고 미지근한. 브라질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안 마시고 거기는 아예 그 커피 자체가 엄청 진하게 나오죠. 마치 에스프레소도 아닌데 아메리카노도 아닌 그 중간 정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갔을 때는 왜 안 파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랬더니 물론 요즘은 좀 들어갔겠지만 그거는 커피에 대한 모독이다. 아, 거기다가 뭔가 얼음을 넣는다는 자체가 커피 네. 향이나 이런 걸 떨어뜨린다. 이탈리아 분들 중에 이제 커피 그 이탈리아식 강성 애호가 분들은 대개는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딱 마시면 아 이거는 커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 에스프레소 기계 음료. 내린 거 밑에 그 물받이 통해서 부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진 이해가 돼요. 커브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가면 에스프레소 마시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하는데 아는 항상 그립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저희가 콜롬비아 갔을 때 콜롬비아가 그 커피 원두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아, 최고의 나라죠. 저희가 그 믹스 가지고 갔다가 예. 거기 분들이 놀래가지고 천상의 맛이다. 이거 뭐냐 해서 한국에도 이런 커피 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원두가 바꿨잖아요, 저희가. 쌈박자 네. 커피. Do you know? 쌈박자 커피? 오! 와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콜롬비아 갔을 때, 그 콜롬비아 커피 농장 투어를 했어요. 아, 했죠, 했죠. 그야말로 진짜 커피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스타, 물론 뭐 공식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증도 이렇게 투어하면 뭐 기념으로 주고 이런 곳. 예, 저 커피 딱 콩을 그대로 따서 막 덮은 것들을 이제 바로 갈아서 내려서 이렇게 딱 마시는 천상의 맛인데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농장 주인분이 꼬레야? 캡슐 커피 마시라고.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마신 방법 막 설명하다가 꼬레야? 캡슐 커피. 왜냐면 진짜 캡슐이 향을 딱 잡아놓기 때문에 좋아요. 네. 믹스도 얼마나 좋아요. 달달하라니. 네. 그분들 놀랬다니까 진짜. 네. 이렇게 마시는 커피를 본 적이 없다고. 네. 콜롬비아 그립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보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땡땡마켓에 체중계를 팔러 나갔습니다. 8,000원에 팔았는데 구매하는 아주머니가 애들 과자나 사줘요 하면서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예. 저 25밖에 안 됐는데 후자식에게 먹일 과자값 벌었네요. 아... 이득이네요. 그래요. 아... 그 뭐... 그래요. 25인데 애들 과자나 사줘요라고 했다는 건 일단 최소한 플러스 10 정도로 봤다는 건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요즘 이 땡땡마켓으로 직거래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무분함. 예. 근데 아버님? 이게 나이도 많이 맞지만 이게 2,000원이잖아요. 예. 애들 과자나 사줘 이런 거는 좀 싼 과자. 예. 연세를 떠나서도 좀. 예. 자, 아 채팅창 그래도 장가는 갈 수 있게 생겼나 보네라고 높이 평가하는 분이 있고요. 조공정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오래된 영어 회화 모임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하나둘 결혼하더니 이제 미혼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서 회화 모임도 잘 안 나오고 가끔 저 혼자 모임에 나와 허공에 대고 영어 회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혼자 나와서 허공에다가 영어 회화 연습을 한다고요? 저희 아이들 동화 읽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오래된 영화 회화 모임이 있습니다. 회화 모임이면 사실 거기 리더가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이 있던가 네. 그래도 다 같이 배우는 스터디 그룹처럼 같은 느낌이 모르겠는데 혼자 영어 회화를 허공에다 하고 있다는 것은 하이 예 하이 거울 보면서 헬로 파인 예 채팅창에 너 빼고 다 단톡방 만들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네. 9092님 짱녀가 나는 향기 나는 남자가 좋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다음날 짱녀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갔습니다. 제가 동아리방에 들어서자마자 짱녀가 이게 무슨 냄새지? 라며 창문을 열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향기도 내가 뿌리면 냄새가 되는구나. 그렇군요. 짱녀가 좋아하는 향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거 사전 조사한 거죠. 예, 뭔가 알아냈는데 뿌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향으로 느껴진 겁니다. 너라서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 씻고 뿌렸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청결한 향입니다. 청결 베이스 위에 은은한 향수가 있어야지. 나 이 향 상상돼. 예. 그 향 상상돼. 쪘네 위에 향수 뿌리면 떡져요 냄새도. 예. 까치머리인데 향수 냄새. 가끔 옛날에 동아리방 같은 데 가면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많아요. 머리는 떡졌는데 향수 냄새 나요. 향수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 네. 또 그게 있어요. 쾌남이라는 뭐 그런 류의 네. 스킨향 강한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 네. 때 빼고 광내는데 이제 목욕탕 가서 하는 분들. 네. 거기다 마늘이라도 하나 씻고 왔으면 정말 끝납니다. 네. 자 다음은요. 박혜건님.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영식이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영식아 빨리 와! 라고 크게 불렀거든요. 옆에 지나가던 여성분이 어머 개 이름이 영식인가 봐 웃기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영식이 덕분에 여성분 시선도 받아보고 산책할 때 영식이 많이 불러주려고요. 이거는 강아지가 한 건 했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시선 받은 게 무슨 소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박혜건님에게 온 게 아니라 영식이에게 온 겁니다. 예. 그래요. 네 이름은 붐식이니?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영식이만 본 겁니다. 빼앗긴 시선이에요. 예. 자 그래요. 영식아 번호 알아와. 아, 부러워, 이런 거. 네, 뭐,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를 알아볼 수 있는? 목걸이 같은 데다가 뭐 써놓고 다녀야 되나? 써놓는 거 있잖아, 써놓는 거. 거기 메모지 같은 거. 헌팅을 시켜라. 학대님입니까? 예. 번호 물어와. 예. 자, 소유 매드클라운의 착해 빠졌어 듣고 돌아옵니다. 가겠습니다.
회성제 10 수요일 방송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네. 볼까요? 포령님, 단골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이십니다. 예. 제가 주문할 때마다 쿠키를 하나씩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같거든요. 확실한 관계로 발전할 적당한 타이밍인 거 맞겠죠? 지금이 타이밍이다. 보통 이런 그 모솔분들, 솔로분들이 되게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데 타이밍이 있어요. 뭔가. 오늘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로또, 그, 한, 갑자기 문득 하는 분들이랑 비슷한 마인드죠? 됐어요. 이거 오늘 될 것 같아. 오늘인 것 같아. 뭐 사지? 예. 일단 집을 하나 사. 절대 자기 타이밍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쿠키를 왜, 근데 하나씩 선물씩? 그냥 뭐, 단골 만들기? 그럼요, 이런 그냥. 느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비싼 거 줄 거다. 너만 쿠키야. 예, 남은 쿠키일 거야. 그래. 확실한 관계. 만들다 실패한 거 하나씩 주는 거다. 영세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라. 그렇죠. 이거 사실 단골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갑자기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가게 옮길 수도 없고 권리금도 다 내고 있는 건데. 그럼 진짜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만 오라고 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 오라고 왜 줍니까? 너무 물어뜯으려고 막물지 마세요. 그게요. 맥락 있게 해야죠. 우리가 또. 예. 자, 그거 개껌이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거 개껌이었어. 예. 다음 영식이 건가? 예. 4720님. 제가 비혼주의자인데 엄마가 매일 비혼인 건 알겠는데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비연애주의자는 아니잖아 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비연애, 비혼주의자가 돼버렸네요. 베텐에서는 이제 존중하는데 용어는 정확히 구별합니다. 비혼주의자와 못혼주의자. 강제 비혼주의자를 그냥 비혼주의자에 대충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예, 저희 베텐에서는 엄격히 구별합니다. 레벨이 있죠. 예. 비참주의자라고 부르고 싶고요. 비참주의자. 이제 그 엄마나 뭐 이제 친척분들 주변 분들이 자꾸 이제 뭐 너 결혼 언제 하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막 그냥 시사용어 차원에서 비연애 전 비혼이에요. 얘기했는데 윌랏과 캣낫 저희가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오이 극혐님 제가 진짜 악성 곱슬이라 드라이를 해도 습기가 높고 비 오는 날에는 금방 곱슬로 되는데요. 곱슬로 된 제 머리를 보고 동아리 여자 선배가 귀엽다. 네 머리 보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러는데 제 곱슬 머리를 보고 귀엽다고 한 사람은 처음이라 두근거리네요. 이제 계속 곱슬로 다닐까요? 너 곱슬 머리 귀엽다. 네 머리 보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런 느낌.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구어체를 문어체로 읽었나 본데요? 그래요. 머리를 좀 감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중식이 땡겼던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고파서 아무 말이나 그냥 한 것이다. 네, 배고프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그럼요, 그냥 그럼요. 막 던지는 경우도 네. 있고 허기지면 뭐 그래요. 네 머리는 5,000원이면 될 것 같다는 얘기다. 곱슬 머리를 그 파마 머리를 할 때 펌이 5,000원급 짜장면 값 급이다. 예. 요즘 짜장면도 5,000원 없죠. 그런가요? 네, 비싸죠. 여하튼. 그래요. 초록색 브릿지도 해라. 오이 고명처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다음은요. 6812님. 앞머리가 눈을 찌를 정도로 길길래 제가 혼자 자르다가 바가지 머리가 됐습니다. 이러고 학교를 갔는데 처음 보는 동기 여자애가 야! 너 머리! 라며 먼저 말을 거네요. 앞으로도 머리는 저 혼자 자르자고요. 바가지 머리. 오이 극혐님이 똑같이 보내신 것 같은데. 야, 네 머리가 짜장면 먹고 싶다. 머리 그게 이건 진짜 좋은 반응이 절대 아니고 답없다. 채팅창에 호섭이라고 하신 분 왔는데 이거 되게 옛날 분이죠? 진짜 호섭이. 예, 호섭이 걸렸어. 최소 20년 전. 웬만하면 호섭이 얘기는 안 꺼내야 되는데 바가지머니 보자마자 호섭이 딱 나온 채팅창에 딱 걸린 분이 있습니다. 호섭좌. 예. 몇 년 못 살림이시여. 너 거머리라고 한 건데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서울에 사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고픈 사람이 찾아가는 게 맞겠죠? 아하. 이렇게까지 소개팅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듭니다. 최소 대구 아니면 뭐 광주 이 정도 거리에 사시는 분 그러겠네. 4시간 아니면 이제 고속버스 기준으로 하면 부산일 수도 있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오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소개팅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뭐 기차 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KTX가 안 돼 있어서 아마 4시간이 걸리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광양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도 소개팅 할 건데 광양에서 서울까지 올래? 갈게. 상당한데? 예. 제가 봐서 비행기 타고라도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마라도에 살아도 가야지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울산이면 4시간 안 걸립니다. 제가 울산 기차 타면 네. 우선 기차하면 뭐 금방 가죠. 그럼요. 요즘은 기차 2시간 안쪽이죠. 해주겠다는 게 어디냐 하신 분 있고 결혼 원정기 기대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소개팅 원정기 저희 진짜 그 보내주세요. 재밌겠다. 어떻게 됐나. 그러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그 목욕 극재계를 하고 꾸몄는지 뭘 입었는지 맞아. 그리고 이제 아침 뭐 정갈하게 안 우와. 먹고 뭐 커피만 한 잔하고 약간 본인의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맞아. 설정을 어떻게 하루 종일 했는지 예. 소개팅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예.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재밌겠다. 소개팅 어웨이. 예. 그래요. 네가 말하면 내가 대신 가줄게. 환불 원정대 이은 결혼 원정대. 예. 자. 오늘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아, 그래요? 오늘 금방 끝났네. 네. 자, 일단 그 냄새 드릴까요? 냄새? 네. 아, 지금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구공구이님. 네. 안 씻고 향수만 뿌린 분. 네. 구공구이님. 영식이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중식이를 드려야 되나? 짜장면 머리. 예. 네. 아, 영식이와 중식이. 아, 이거 어렵네요. 네. 용암들이 용암은 원래 드리는 거고요. 예, 다 드린다고 합니다. 주수상이 하니까 영식이 박희건님 하나 드리고 중식이 오이극혐님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섭이는 안 드립니다. 근데 호섭이 정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가 드라마. 와, 진짜 옛날인데. 집으로 가는 게 힘드신 겁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향기 나는 느낌으로 해드릴 테니까. 저 진짜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길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대주다.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대주다. 영혼의 진로 교절해. 그리토크 친구. 기사 속 주인공. 챙겨가지고 네. 내 것도 챙겨가지고 좀 더 모아가지고 드려야겠다. 드디어 오늘 아이폰이 발표되는 건. No.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오빠 하이. 어? 아 켜져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가 커피? 응. 나 떡볶이 먹었어. 혼자? 주스 먹고 혼자? 옆에 매 거기로 갔구나. 어떻게 알았어? 그 옆에 있잖아. 응 맞아. 오. 주스 떡볶이 1인 세트 먹고 너무 매워서 단 거 초콜릿 아이스 초코 시켰어. 이건 준식 PD님이 주신. 와 진짜요? 네. 너무 편해서 잘 들거든. 오묵 오묵겨겨 컸어. 저 혼자 먹었는데요. 그죠 그죠. 끌게요. 뭐 잘못했어? 아니, 나 잘못할 게 뭐가 있어? 청취를 주세요 이거. 아. 작가님 성함이. 또 그렇게 왔어? 끄겠습니다.